저는 연세대학교 비행학과에 있는 윤준영입니다. 제가 시작 전에 학교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참석하신 학생 연구원분들은 다 전기과 학생분들이라고 해서 기계과 교수가 외워서 세미나를 하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수식이나 이런 건 다 빼고요. 그냥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조금 더 친숙하게 그냥 인튜이션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뭐 반도체 얘기하면은 기계과, 전기과 상관없이 다 융합된 분야이기 때문에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작을 해보면 소개를 하려고 장표를 준비했는데 하정혁 교수님께서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다양한 그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연구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렉트로 매그네틱이나 일렉트로 미케니컬 머신 디자인 주로 EM 액추에이터나 모터 같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뭐 다양한 모터들에 대한 스테이지에 대한 그 연구 경험이 있는데 이게 일단 뭐 그림으로도 다 담지도 못했고 시간 관계상 뭐 이걸 하나하나 다 짚을 수도 없을 것 같아서 하나의 테마로 조금 묶어가지고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하정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ASML이랑 이런 경험이 좀 다년간 있다 보니까 그쪽에 관한 얘기로 그쪽 테마로 카테고리를 잡고 좀 모터, 액추에이터 관련된 내용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함께 얘기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내용 위주로 좀 담아와 봤습니다.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 교수님께서 다 스포일을 하셔가지고 네. 뭔지 아시겠죠?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여기 보면 ASML 회사고 네덜란드 베이스로 된 그 포토리소그래피 스캐너를 만드는 지금은 이제 유일한 회사이고 거의 독점을 갖고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뭐 삼성이나 인텔, 뭐 TSMC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슈퍼 을이라고 하는 거기서 안 팔면 못 사니까 딴 데서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즈로는 아마 이 한 대가 이 방을 거의 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라이솔스 만드는 것까지 하면은 이 방도 모자랄 정도로 크게 되고요. 이 안에는 뭐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한 대에 얼마 정도 할지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가끔 나오긴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찍어보세요. 얼마요? 3천억이요? 누가 말씀하시죠? 어디서 기사에서 봤어요? 옆에서 알려줬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딴 데서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다 이렇게 그 배포 있게 2천억, 3천억, 4천억 못 부르시더라고요. 뭐 몇백억 수준에서 부르시면 배포를 크게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한 번에 맞춰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한 2천억, 3천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사도 깡통 차를 사면은 기본 가격 옵션을 붙으면 더 높아지는데 옵션을 붙이면 이제 훨씬 더 높아지네요. 굉장히 비싼 거죠. 이런 걸 뭐 한 뭐 10대, 20대 사면 이제 조 단위로 사야 되는 네, 그런 장비입니다. 이 안에를 보면은 좀 잘 안 먹히는 것 같은데 이게 네, 약간의 레이턴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서브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빛을 활용해가지고 이 밑에 보이는 실리콘 웨이퍼에 위에 있는 레티컬에 있는 포토 마스크에 있는 패턴을 밑에다가 잘 정밀하게 찍어주면 되는 그런 포토 리소그래피 스캐너라고 이 반도체 장비 쪽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위에 있는 부분에서 패턴을 갖고 와서 밑에 있는 웨이퍼에 찍어야 되는 거여가지고 위쪽에 있는 모터 스테이지 기술이랑 아래쪽에 있는 모터 스테이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이랑 아래쪽 부분을 다 같이 갖고 왔습니다. 위쪽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폴스가 세야 되고 노이즈가 적어야 되는 그런 모터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은 왼쪽에 있는 게 조금 더 리얼리스틱한 그림이고 오른쪽은 굉장히 심플러파이한 스케매틱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패턴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포토 마스크라고도 부르고 저희는 이제 레티클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있는 패턴들을 렌즈를 통과해가지고 웨이퍼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찍게 되는 겁니다.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게 이제 슈링크 다운 해가지고 찍히잖아요. 이게 한 적게는 4대 1, 많게는 16대 1 정도로 이렇게 비율로 찍히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위에랑 아래랑 같이 싱크로를 맞추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만약에 16대 1로 이걸 줄여서 찍는다면은 여기보다 여기를 움직이는 액셀러레이션이나 벨로시티가 16배로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 거를 움직여주는 모터가 굉장히 힘이 세야 됩니다. 근데 힘만 세면 좋은 게 아니라 힘을 세가지고 빠른 가속도로 우리가 스캐닝하는 벨로시티까지 올라가는 건 좋은데 힘을 세게 하다 보면은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제가 무슨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따라 그리려고 하는데 빨리 그리려고 하면 정밀도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트레이드오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서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모터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게 이제 관건이었습니다. 이 하이스루풋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대에 막 3천억 이렇게 하는데 10대 사면 3조, 20대 사면 6조인데 제가 업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삼성이나 TSMC에서 이런 거 사면은 몇 달 안에 그 돈을 다 환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밤낮 없이 찍어가지고 반도체를 찍어서 팔면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빨리빨리 찍어가지고 빨리빨리 팔아야 되니까 스루풋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 레티클을 움직이는 모터나 스테이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ASML에서는 원했던 게 그전에는 계속 로렌츠 타입의 그 액추에이터를 썼었거든요. 뭐 보이스코일 액추에이터 같은 거 그런 거 썼었는데 그걸로 액셀러레이션을 계속 높이려다 보니까 부피가 계속 커져야 되는 거예요. 공간이 부족한데. 그래서 모터 타입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거는 테크노션이라는 네덜란드 베이스에 있는 모터 회사인데 거기랑 이제 일을 하면서 야, 니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센 모터 갖고 와봐. 그때는 이제 이거를 갖고 온 거죠. 이거는 리니어 아이언 코어 퍼머넌 매그넷 모터입니다. 리니어가 움직이고 아이언 코어에 코일이 감겨져 있고요. 퍼머넌 매그넷이랑 이제 인터랙션 하면서 힘을 내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터 중에서는 폴스 덴시티가 가장 큰 이 친구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장비에다 달아가지고 여기서는 한 작게는 한 15G, 많게는 40G, 지금 이제 80G까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액셀러레이션을 그렇게 높은 액셀러레이션을 가동을 시켜봤더니 빠르게 가긴 가요. 좋긴 좋은데 직접 들어본 사람 말로는 쇠가 찢어지는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스루풋을 진정하게 높이기 위해서는 포스를 세게 해서 패스트 프로덕션을 하는데 이때 노이즈가 많이 나서 쇠가 찢어지는 소리가 날 정도면 바이브레이션이나 어쿠스틱 노이즈가 엄청나다는 건데 그러면 서브 나노미터 레벨의 애큐러시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오버레이 막 이런 거 다 흐트러지고 막 열심히 막 빨리빨리 만들었는데 다 갖다 버려야 되는 분량이 되면 결국은 스루풋은 높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갖고 이걸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되면서 이것도 되는 모터를 좀 개발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저희는 실험실 레벨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쇠가 찢어지는 소리까지 내는 액셀러레이션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뒤에도 보여드릴 텐데 이거를 연구하면서 만든 셋업이 리니어 스테이지 셋업이고 이때 일단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아주 낮은 액셀러레이션에서 이게 아까 테크노션 모터 이제 파팅까지 된 건데 요거 가지고 이렇게 사이클 구동했을 때 어느 정도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 아까 났었는데 소리가 안 나네요. 네.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만들면 딱 좋은데. 만지시는 김에 이거 가지고 제가 어디서 발표를 하면 꼭 이렇게 그 어르신들 분이 계시면 저한테 항상 혼내듯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거랑 제가 만든 모터랑 비교하면 소리가 굉장히 적거든요. 스피커 조절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항상 받습니다. 오늘 이제 네네 오늘 그런 사례가 발생해가지고 참 애석한데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빨리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플레이에는 좀 레이턴시가 있어서 움직이기 전에 소리가 약간 하는데 네. 소리가 굉장히 크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점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이 스테이지가 이 가이드 바 위에 에어 베어링으로 띄워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사이클하는 중에 미케니컬한 컨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위에 붕 떠있는 상태에서
뭐 이런 데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소리가 날 수 있겠거니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붕 뛰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소리가 나니까 신기하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건 미케니컬한 건 아닌 것 같다. 뭔가 마그네틱한 부분에 이슈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하나씩 좀 뜯어봤습니다. 컨벤셔널 모터, 아까 탱크노션 모터라고 사진으로 보여드린 거에 기본 유닛을 보면 이렇게 세 개의 이빨이 있고 A상, B상, C상, 3상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상이 위아래, 위아래 이 자석 어레이랑 인터랙션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스러스트가 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저기 가니까 기획과 학생들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여기서 얘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마그네틱 멀티플 포스 MMF, 여기서 나오는 MMF 두 개가 인터랙션 하면서 이제 포스가 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려봤는데 저희가 이제 위아래에서 나오는 MMF의 아이디어란 케이스는 각각 이 빨간색이랑 녹색처럼 사인웨이브가 나오는데 90도가 벌어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스러스트 되게 딱 좋은 아이디어란 MMF 웨이브폼이 됩니다. 근데 이런 형상적인 것들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러프하게 다시 그려봤더니 이 파란색처럼 되고 까만색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아,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이 펀더멘탈 사인 웨이브보다 하이 하모닉이 굉장히 많이 껴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MMF도 여기 MMF도 하이 하모닉이 많이 껴있으면 두 개의 인터랙션으로 생기는 폴스도 이쪽 방향 폴스, 스러스트는 방향 폴스 뿐만 아니라 이 노멀 방향의 폴스에도 하이 하모닉 성분이 많이 껴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애들이 결국에 하이 하모닉들을 다 전체를 다 보면 임펄시브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안 보이는 힘이 마그네틱한 폴스가 얘를 계속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제 스페큘레이션 한 겁니다. 뭐 그러면은 이거를 최대한 이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될까 하고 살펴봤더니 요 이빨 있는 데서 요 빨간색 선을 보시고 요 이빨 있는 데를 보시면 요 이빨 있는 데서의 포인트를 샘플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 사인웨이브를, 이 아날로그 시그널을 샘플을 하는데 이 이빨 있는 포인트에서만 샘플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코어슬리 샘플됐기 때문에 러프하게 돼 있는 거죠. 어, 그럼 이 샘플 포인트를 많이 가져가도록 이렇게 한번 설계를 해볼까? 라고 컨셉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빨간색을 샘플을 많이 하니까 여기에서 연결되는 게 여기보다는 훨씬 하이 하모닉을 줄어들게끔 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고요. 밑에도 여러분들 아마 할바거레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위아래 여기에 양옆으로 마그네타이즈 된 자석을 넣음으로써 여기 있는 검은색보다는 조금 더 스무스하게 이렇게 위아래를 좀 더 스무스하게 만들면서 하이 하모닉을 없애는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줄이는 그런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일반적으로 이걸 아이언포어 이빨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빨이 굉장히 파인하게 되어 있다 해서 파인투스 모터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이제 연구를 활발하게 해보시는 연구원들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컨셉츄얼이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잘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FM으로 돌리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요거에 대한 모델링 기법도 개발을 좀 했습니다. 그 얘기는 시간 관계상 많이 집어넣진 않았고요. 컨셉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자기 장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그네틱 필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마그네틱 필드를 거버닝하는 거는 맥스웰 이퀘이션이잖아요. 맥스웰 이퀘이션은 모든 바운더리에 대해서 복잡하게 다 풀려고 하면 수학적으로 너무 복잡해지니까 손으로 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FM을 쓰는 건데 FM을 쓰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저는 이거를 구간을 봤더니 이 아래에 있는 거는 레이어가 유니폼하니까 여기는 바로 그냥 아날리티컬리 맥스웰 이퀘이션 적용해서 바운더리 컨디션 넣어도 손으로 충분히 풀 수 있겠더라고요. 밑에는 그렇게 풀고 위에는 바운더리 컨디션 넣으려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위에는 럼프 모델을 썼습니다. 그래서 플럭스 튜브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플럭스가 가는 길목만 이렇게 럼프하게 짜가지고 위에는 럼프 모델, 밑에는 아날리컬 모델을 이 에어갭에서 스티치를 해가지고 이터레이션을 시킨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는 아날리컬을 풀었으니까 코드 해동은 굉장히 빠르고 위에는 최대한 물리적인 상황을 반영을 해가지고 인튜이션을 넣어서 모델을 심플로파이해서 정확도는 높이고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는 방법을 채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에어갭에서의 노멀 방향 필드랑 탄젠셜 방향, 탄젠셜 방향에 무빙하는 방향이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어갭에서의 이 BN 필드랑 BT 필드를 곱한 다음에
그 면으로 접근하면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마그네틱 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게 BN이랑 BT를 잘 에스티메이트하면 좋은 모델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FEM 쓴 게 파란색이고 저희 하이브리드 레이어 모델 쓴 게 이 빨간색 점선인데 거의 정확하게 잘 맞는 걸 보실 수 있죠. 정확도로 보면은 뭐 쓰진 않았는데 90% 이상의 정확도를 확보하면서 요거 하나 파란색 요 한 면 이렇게 찍는데 한 6분 300초 좀 넘게 걸렸는데 저희 모델은 0.15초 속도로만 보면 99.95% 칼큘레이션 타임을 리덕션 했다. 굉장히 모델링이 잘 됐다라는 거고 요걸 가지고 FEM이랑 같이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옵티마이션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스키매틱하게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빨을 보면 진짜 굉장히 얇죠. 이제 미국 쿼터를 보시면 이게 한 24.2mm 되는데 요거랑 비교해서도 이빨이랑 슬라시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이빨을 세마이 옵티마이즈 했더니 한 2mm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빨과 이빨 사이에 슬랏도 한 2mm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라미네이션 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이제 요새는 뭐 아까 제가 뭐 ASML 리소그래피 머신 말씀드릴 때도 뭐 서브 나노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요새 뭐 마이크로라고만 해도 뭐 너무 크다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2mm, 야 2mm면 뭐 거대하죠.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들이 딱 줄 뭐 줄자나 장을 가지고 딱 하나 갖고 2mm를 딱 보면 진짜 좁아요. 그러면 요 좁은 요 2mm의 에스펙트 레이쇼가 한 15 정도 돼서 30mm 되는 여기에다가 코일을 감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2mm도 막 큰 게 아니다. 나노에만 너무 좋아하시면 돼요. 1mm도 굉장히 네, 작은 겁니다. 근데 뭐 시작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 모터 코일을 잘 감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섭외를 해서 이렇게 먼저 지그를 만들어서 프리 와인딩을 하는 거예요. 원래 조금 레이턴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몇 턴 돌아가는지 동체 시력이 좋으셔도 다 판단하실 것 같은데 몇 턴 정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동체 시력이 좋은데 영상에 레이턴시가 있어서 그런 걸로 하시는데 64턴 정확하게 돌아갔는데 맞췄어요? 그럼 그리고 이제 탁 떼가지고 네.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저희는 더블 레이어를 이제 채택을 했는데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이렇게 저거 프리와인딩을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넣고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하나씩 넣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A 와인딩을 하나 넣으면은 B 와인딩 넣으려고 하면 요 엔드턴이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넣고 엔드턴 구부리고 두 번째 거 넣고 구부리고 이걸 이제 180번만 하면 됩니다. 180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A는 A끼리 다 시리즈로 연결해야 되고요. B는 B끼리 다 시리즈로 연결하고 나온 케이블들은 이제 케이블링 해가지고 쭉 해서 파워 일렉트로닉스에 연결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이제 마친 사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이런 모터는 처음 만들어 본 거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이쪽부터 섹션을 좀 트라이를 해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다 찍어봤죠. 하나씩 하나씩. 근데 굉장히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었더라고요. 찍어봤는데 어느 순간에 A상이랑 B상이랑 연결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다 풀어가지고 제가 다시 연결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와인딩까지 찍어놨습니다. 요게 이제 모터의 스테이터 파트로 저희는 썼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파트는 이제 움직이는 파트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바거레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커딩이나 이런 걸 줄이려면 스큐가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스큐한 버전, 안 한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즈를 보시면은 이 자석 되게 지금 조금 쓴 거거든요. 제 이 손바닥 정도 사이즈, 네, 60x60. 제 손바닥 정도만큼만 자석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만들어서 위에는 리니어 스테이지, 모든 조건은 다 동일한데 에어베어링도 다 똑같고 여기는 기존에 있는 테크노션 모터, 커머셜한 모터를 사용한 경우고 여기는 새로 만든 모터 이걸 해서 실험적으로 이제 증명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뒤에 연결된 파워 일렉트로닉스고 삼상이라서 세 개만 써도 되긴 하는데 섹션별로 테스트도 해야 되고 나중에 좀 컨트롤러빌리티를 높이려고 코일들을 여러 개 묶어가지고 파워 일렉트로닉스를 많이 썼고요. 네, 연결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은 이렇게 되고 아까 동일한 비디오에서
컨벤셔널한 로또만 가지고 했을 때 왕왕왕왕왕 소리가 굉장히 컸잖아요. 동일한 가속도랑 동일한 벨로시티 프로파일 조건에서 모터만 싹 수업해가지고 했을 때 노이즈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잘 나가될 텐데. 모터를 갈아 끼고 아직 움직이고 있는 건데 안 나오네요 지금. 소리가 소리는 대충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예 안 들리진 않죠. 약간 들리죠. 그 얘기는 스피커 조절이 아니다. 주작이 아니다. 이건 사실이다. 한 번만 더 플레이 해볼까요? 혹시 레이터 저 괜찮을지? 아, 괜찮을까요? 새로운 것도 빨리 보여. 네. 마음으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제 한 다음에 하면서 요 사이클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마이크로폰을 옆에다 두고 실제 음향을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했더니 가속 구간이랑 등속 구간을 둘 다 측정을 했는데 이거는 큐뮬러티브 앰플리튜드 스펙트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파스칼 해가지고 요 스텝이 많이 뜬 부분이 고 프리퀀시 대역에서 노이즈가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파란색 보시면 컨벤셔널 모터인데 여기까지 그래서 토탈한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80dB 정도로 그 다음에 컨스탄트 벨로시티 디젤에서도 한 80dB 정도 됐는데 아까 들어보신 그 정성적으로 판단한 굉장히 소리가 줄어들었잖아요. 실제로 측정해봤더니 한 55dB 이렇게 가속구간 감속구간에서 이만큼 줄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은 그러니까 파스칼로 보면 한 95% 정도 줄은 건데 데시벨로 보면 한 뭐 25에서 30dB 정도 줄은 거고 이게 정성적으로 어떤 느낌일까요? 80dB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옆으로 덤프트럭이 왕 지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한 55dB, 50dB면 어떤 느낌인가요? 이런 느낌입니다. 한 번도 얘기하는 조용한 오피스 아까 그죠?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줄어들고 만족은 했는데 여기를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아까 이렇게 마그네틱 폴스가 안 보이는 손이 뚝뚝뚝뚝 때려갖고 소리를 나는데 때리는 건 결국 움직이는 스테이지잖아요. 그 스테이지가 갖고 있는 아이겐 모드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겐 프리퀀시가, 내추럴 프리퀀시가 있고 얘랑 소리가 다르듯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건데 그런 모드들이 얘를 자세히 봤더니 없지는 않은 거예요. 있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대폭 줄여놓은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때렸던 거를 지금은 살살살살 때리는 그렇죠? 왜냐면 하이 하모니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요거까지도 좀 더 줄여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프로치한 게 마그네틱한 디자인에서 솔루션을 찾으려고 했고 기계과니까 그럼 기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식하게 한번 해보자. 이게 미러 이미지로 더블 레이어로 하면은 남아있는 리플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하모닉들을 내가 더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더블 레이어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요 쇳덩어리가 한 150kg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건축 들어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엔진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더블 레이어를 했고 요거를 단면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도 새로 만든 모터도 더블 레이어 하면서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바깥을 이용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스테이지 투수가 안정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도 진동이 있고 그렇잖아요. 아,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실 그것만 있으면 거기서도 이제 모드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까 보셨다시피 와인딩으로 타이트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 와인딩이 이제 불을 쐬주면은 거기 와인딩에 있는 어딘 식구들이 녹으면서 이게 타이트하게 잡아주거든요.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룸이 별로 없습니다. 와인딩을 에폭시를 했다니? 네네네. 그 와인딩 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는 와인딩을 써가지고 거기에 열을 가해주면 타이트하게 잡아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공평하게 이거 컨벤셔널 모터도 이렇게 미러 이미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지에 위에도 자석이 있고 이 밑에도 자석이 있고 여기도 위에도 자석이 있고 밑에도 자석이 있고 그래서 자석이 움직이는 거고 요 위에
스테이트 아마추어, 밑에도 아마추어,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근데 이렇게 구성하는 사이에 제가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 일단은 마그네틱한 솔루션을 줘가지고 내가 해결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더블 사이드로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뭐냐면 이 더블 사이드로 해서 얘 싱글 사이드로 했던 노이즈들이 다 잡히면 그러면 굳이 이렇게 얼굴까지 만들면서 이걸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럼 이제 뭘 비교해 봐야 되겠어요? 기존 모터 싱글 사이드, 기존 모터 더블 사이드, 그리고 제가 만든 모터,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이제 연구해서 만든 모터 싱글 사이드 비교해서 기존 더블 사이드랑 제가 만든 거 싱글 사이드랑 비교해서 누가 이기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 일이 이게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긴장 가운데 해봤습니다. 여기서 한번 일단은 소리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싱글 사이드 더블 사이드요. 약간 줄어들었죠, 확실히. 그러나 싱글 사이드 파인투스 모터보다는 지금 소리 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일단 위에 있잖아요, 그죠? 네. 해서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아까 측정한 거에 오버랩 해가지고 아까 빨간 게 이제 녹색이 됐고요. 이제 더블 사이드 컨벤셔널 모터가 이제 빨간 게 됐습니다. 더블 사이드만 해도 75%, 73%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아까 정상적으로 귀로 들었을 때 충분히 소리가 들리잖아요. 한 70dB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우린 더블도 안 하고 싱글로 했는데 더블 모터가 이겼다. 다행이다. 그래서 미케니컬한 이 더블 사이드하는 컨피규레이션을 바꿈으로써 줄 수 있는 솔루션은 마이너하게 헬프하는 정도, 왼손은 거들푼 정도고 실제로 마그네틱한 솔루션이 진짜 솔루션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본 김에 이제 요것도 이제 더블 사이드로 한 걸로 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25m/s 제곱을 했을 때는 소리가 너무 안 나니까 이걸 한 두 배 가량 높였고 속도도 이렇게 다양하게 조감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새로 만든 모터의 싱글 사이드랑 새로 만든 모터의 더블 사이드 두 개를 비교한 영상입니다. 좀 낮죠, 높이니까. 나는 듯 안 나는데 워낙에 소리가 조금 해가지고 잘 구별이 좀 안 되실 텐데 실제로 들으면 구별이 되는 게 녹화음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스펙트로그램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저희가 커맨드한 벨로시티 프로파일은 가속 1.6, 감속 마이너스 2.6, 가속한 다음에 1.8로 높이고 감속, 등속, 가속, 등속 이렇게 됐는데 보시면은 가속 구간에는 아까 봤던 500Hz, 630Hz 아까 CAS에서 조금씩 스텝이 있었던 그런 애들이 가속도를 높이니까 조금씩 다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등속 구간에서는 속도에 비례하게 아까 이제 딩딩딩딩딩딩딩딩 이건 코깅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코깅 이제 여기서 뭐가 이렇게 요철이 있다고 하면 천천히 가면은 프리퀀시가 작을 거 아니에요. 빨리 가면 프리퀀시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그 음의 피치가 높아지는 속도 높아짐에 따라서 이게 싱글 사이드, 더블 사이드는 거의 다 잡았습니다. 싱글 사이드, 더블 사이드 그러니까 마그네틱한 솔루션과 미케니컬 솔루션 합쳤을 때 굉장히 저소음의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의 하이 폴스의 모터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을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이 부분 남은 건 뭐냐면 제가 이거는 이제 빨리빨리 이거 바로 지금 ASMR에 적용할 게 아니라 실험실 레벨에서 확인한 거기 때문에 위에랑 밑에랑 이거를 정확하게 퍼펙트리 같은 라인에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약간 틀어졌더라고요. 오프셋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토크 모드가 발생해가지고 약간 이게 생겼는데 그래도 조용하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이건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를 줄이면서 힘을 세게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힘에 대한 비교를 플러스로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공정한 비교가 될까 생각해보니까 길이당 파워 디스페이션 하는 거를 가로축에 두고 그 다음에 쉬어 스트레스 쉬어 스트레스는 그 폴스가 제너레이트 되는 에어리아로 제너레이트 되는 폴스 스러스트를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더니 까만색이 컨벤셔널 모터고 빨간 게 이제 우리 새로 만든 모터고 이거는 시뮬레이션 점선은 실험값 실험 시뮬레이션 모드에서 모든 파워 레벨에서 새로 만든 게 훨씬 더 폴스 캐퍼빌리티도 높다고 예, 실험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RMS 커런트 텍스트인데 코일에다가 커런트를 주면은 거기서 이제 줄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줄열이 너무 세게 되면은 코일이 다 녹아버립니다. 에너미가 녹아버리면서 쇼팅이 나고 팍 터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 커런트를 흐르는 덴시티, 커런트를 코일의 단면으로 나눈 암페어퍼 밀리미터 제곱, 요게 발열이랑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ASMR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이제 워터쿨링을 딱 넣어가지고 50암페어퍼 밀리미터 제곱 정도까지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시뮬레이션 해봤고 실험적으로는 저희가 워터쿨링이 없이 그냥 에어쿨링만 하기 때문에 실험적으로는 중간에서 끊었는데 보면은 RMS 커런트 덴시티 기준으로 봐도 시어 스트레스, 폴스 캐파가 새로운 모터가 훨씬 좋더라.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바닥만한 자석만 썼는데 실험실 레벨에서 8G까지 네, 실험적으로 업치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저소음이면서도 힘은 굉장히 센 모터다 라는 것을 네,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서 저희가 연구하면서 처음에 세웠던 하이퍼테시스를 다 증명할 수 있었던 네,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그 위에 대한 파트였고요. 이제 아래에 대한 파트를 진행할 텐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아볼까요? 아 거기 네. 그 속도 가속 감속하는 게 속도 네. 나왔잖아요. 네. 가속할 때보다 감속할 때 좀 더 노이즈가 많은 것 같은데. 아 그럼 여기서? 네 여기서 보면 네. 여기서 아까 가속 감속 가속 저기 아래 보면 1.6이었다가 발전 네. 네, 네. 고기가 네. 뭐 가속하든 감속하는 건데. 네, 감속. 네. 그 왼쪽하고 오른쪽은 오른쪽이 좀 더 빨랐거든요. 그게 여기요. 거기 감속. 네. 여기도 감, 여기도 감속이고 여기도 감속이 되는 거죠. 네. 굉장히 그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등속을 하다가 네. 또 바뀌잖아요. 네.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이제 이거 프로파를 짤 때 조금 더 고심해서 짰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짜다 보니까. 제가 여기를 한 세트로 짰습니다. 여기를 한 세트로 짜고 그걸 플립해서 위로 짜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사실 스무스하게 가야 되는데 살짝 멈췄다가 다시 그 트라젝토리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멈췄다가 다시 가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불원속점에서 힘이 세게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그 얘기는 아니고 네. 저기 보면은 1.6 등속을 하다가 네. 이제 마이너스 1층을 가잖아요. 네. 시작하는 구간에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약간 파란색이잖아요. 네. 근데 마이너스 1.6으로 마이너스 1로 들어가는 공간이 이제 빨간색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네. 네. 반복적으로 계속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 더 위치가 나는 네. 거로 네. 보여서 네. 네. 그게 네. 네. 왜 그게 다를까 하는 그 생각이 네. 네.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인트가 이제 이걸 나누는 기준이 되는데 이 포인트가 딱 여기서 0을 한번 다시 찍고 다시 시작하는 구간이어가지고 제가 아마 이거를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뭐 4차나 5차 폴리노미아로 아예 스무스하게 해버리면 멈추지 않고 같이 움직이는 걸 하면은 지금보다는 차이가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멈췄다가 다시 해가지고 여기서 엑셀러레이션 한번 빡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요 치는 힘이 순간적으로 좀 더 세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어베링 뭐 위치나 이런 게 네. 감속할 때하고 감속할 때 좀 다를 수 힘이 다르겠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층인데.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블 사이즈로 다 없앴기 때문에 그래도 더블 사이즈는 살짝 구해요. 없어지기는 살짝 왼쪽하고 오른쪽이 오른쪽이 더 아파요. 이거를 저는 이제 위아래로 온라인 기가 막히게 맞추면 여기까지 없어지면 할 텐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힘 달라질 거예요. 감속하고 그리고 기대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 지금에서는 화재 교수님 연구실의 심재훈 박사가 Recording in progress. 네, 그 이게 이제 그 움직이는 부위에 이제 할박 구조랑 네. 이제 그 스큐 구조를 주셔가지고 이제 소음을 네. 줄이신 걸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이제 스큐 구조를 이제 구성하게 되면은 네. 이제 화면 이 앞쪽이랑 뒤쪽에 이제 그렇죠. 비대칭적인 힘이 이렇게 발생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거가 이제 네. 반도체 제작을 할 때 뭐 수요 문제나 네. 그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는 좋은 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돌리는 축을 여기다가 놓고 돌리면 비대칭이 발생할 텐데 돌리는 축을 가운데다 놓고 돌리면 앞뒤가 똑같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파인투스 모터랑 스큐랑 아주 잘 어울리는 환상적인 조합인 게 뭐냐면 파인투스라면서 이빨과 이빨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이빨과 이빨 사이 간격이 넓으면 커깅을 다 잡으려면 그만큼을 커버하도록 스큐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근데 스큐를 많이 주면 스러스트가 감소돼요. 그러니까
자석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자석 이렇게 돼 있으면 힘이 하나도 발생 안 하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꺾는다는 건 힘을 줄이면서 이제 코깅을 줄인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빨과 이빨 사이가 가까워졌으니까 얘를 저는 한 4도, 3.8도인가 이만큼만 줄었는데 커브는 거의 다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스러스트는 하나도 손을 안 봤어요. 근데 어쨌든 대칭적으로 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또 밑에 웨이퍼 스테이지 얘기까지 하고 더 질문을 받아보기로 하고 일단 파트 2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봤던 영상이긴 한데 이 아래쪽을 조금 이번에 포커스해서 보시면은 이 두 개가 굉장히 싱크로너스하게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것만 따로 된 또 영상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요 위에 올라가는 게 이제 지름이 30cm짜리 실리콘 웨이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하는 건 뭐냐면 판판하게 만들긴 하지만 요게 약간 울퉁불퉁하고 있거든요. 근데 빛을 쏴서 하기 때문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먼저 매직을 쫙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컨트롤러에 아 이게 완전 판판한 게 아니라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약간 찌그러져 있으니까 여기서 프린팅할 때 감안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찍는데 그러면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어느 부분이 잠깐 올라갔다가 어느 부분이 내려갔다가 어느 부분 각도 좀 줬다가 해야 되니까 요 밑에서 움직이는 요 스테이지는 사실 지금 마그네틱 레비테이션으로 다 떠 있는 겁니다. 공중에 떠 있어요. 공중에 떠 있고 공중에 떠 있는 모션을 디파인하려면 여섯 개의 디웨이프가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XYZ랑 XYZ에서 좀 이렇게 감는 방향. 여섯 개 방향이 다 마그네틱컬리 액티브하게 컨트롤된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스피드를 보셨는데 이 스피드가 실제 스피드의 한 반, 3분의 1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찍는 거죠. 그럼 저게 마그네틱 레비테이션, 자기부상 열차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거의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뭐 쇠공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솔레노이드를 감아놓습니다. 아이언 코어에다가 코일을 막 감아놓고 여기다가 코일에다가 커런트를 하나도 안 주면 이건 중력 때문에 밑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중력이랑 정확하게 상쇄할 수 있는 만큼 여기서 마그네틱 폴스를 생성하도록 커런트를 주면 여기서 딱 서 있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내가 조금만 내가 퍼터베이션을 줘서 밑으로 살짝만 내려가면 중력이 커지니까 뚝 떨어지고 여기서 위로 살짝만 올라가면은 요 힘이 중력보다 세니까 여기 확 붙어버리고 그러니까 이퀼리브리움이긴 한데 언스테이블한 이퀼리브리움이 되는 거니까 컨트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라이소스 가지고 라이 디텍터로 뭐 센싱도 하고요. 뭐 근데 이제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귀여운 시스템에서 우선 이제 볼 마그넷 조그마한 걸 가지고 PCB에다 HDT 코일 넣고 볼 센서만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메카트로닉스 수업에서 사용하려고 만든 PCB 판인데 재밌죠. 여러분들 그걸로 배우고 싶죠. 이 동영상입니다. 이게 안 움직인 것 같지만 이제 볼이 떠져 있는 거고요. 이걸 활용하면은 같은 PCB에서 세모나케 코일을 감아놓고 세모나케 이제 디스크 마그넷을 연결해가지고 버티컬 모션도 주고 다 떠 있는 겁니다. 디지털 컨트롤 체인죠. 하고 제가 연필을 툭 건드려봤는데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잘 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3D 웹을 컨트롤했기 때문에 이쪽 틸팅이랑 이쪽 틸팅에 사인 코사인을 주면 약간 이렇게 위글리 모션이 나갑니다. 이렇게도 하고요.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 아까 봤던 그런 웨이퍼 스테이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뭐 이거 마그네틱 레비테이션 나온 김에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던 거 그냥 하나 재밌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아까 그 마그네틱 레비테이션 모양을 보면 항상 싱글 바디가 있으면 여기서 위아래로만 띄우는 걸 하니까 아까 제가 연필을 툭 건지니까 옆으로 막 계속 움직여가지고 디케이 안 되고 이쪽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하긴 한데 댐핑이 굉장히 약하니까 한번 툭 건드리면 평생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근에 베어링이 잘 잡혀있는 근에를 한번 타면 에너지 소진이 안 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쪽 방향도 좀 컨트롤 해가지고 꽉 잡아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싱글바디에서 해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보면은 일단은 코일을 키기 전에 자석을 여기다 하나 인터널 PM을 박아놓고 얘 때문에 생기는 마그네틱 플럭스가 딱 이 중력이랑 정확하게 보상이 되도록 자석 사이즈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코일을 키는데 이 자석 때문에 생기는 마그네틱 플럭스랑 같은 방향이 되도록 파란색으로 이렇게 키면 여기서 마그네틱 필드 증강, 여기서도 증강 그러니까 여기 F1, F2가 여기서 커지고 커지니까 결국에 왼쪽 오른쪽은 상쇄되고 위쪽 FZ가 MZ보다 커지게 됩니다. 대기는 얘가 떨어지려고 하면은
코일을 이렇게 켜가지고 위로 내는 힘을 좀 더 키워주는 거죠. 계속 잡아주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커먼 모드라고 그러고요. 그럼 반대로 레터럴 방향으로도 우리가 컨트롤을 하고 싶으니까 이 중에 요 코일은 가둬놓고 요 코일만 커런트 방향을 반대로 해주면 여기서는 증강, 여기서는 감소. 그러니까 힘은 여기는 세지고 여기는 작아지니까 위쪽 방향 힘이 생기면서 옆쪽 방향 힘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랑 여기랑 캔슬이 안 되니까 이걸 저희는 디퍼런셜 모드라고 했는데 디퍼런셜 모드랑 커먼 모드를 같이 쓰면은 저희가 이걸 디커플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거 레비테이션 폴스도 레터럴 폴스도 컨트롤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간단하게 해본 겁니다. 그럼 한번 뭘 할 수 있냐면 평소 그냥 마그네틱 레비테이션으로 항상 보신 것처럼 위아래로 저희가 움직이게 할 수 있고요. 좌우로도 움직이게 할 수 있고요. 재밌죠?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면 어떻게 또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인 코사인 지금 똑같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 이름을 한번 써볼까 하다가 오버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뭐 장난감 만들듯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엔지니어니까 원래 사실 연구의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 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찾는 순서가 맞는 건지 어플리케이션을 찾아놓고 거기에 맞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재미를 찾아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밌을 것 같아서 한 다음에 아 근데 뭐 페이퍼도 쓰고 좀 어디 가서 이거를 좀 셀링을 하려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되면 이런 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A포인트에서 B포인트로 비접촉으로 픽앤플레이스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고수율로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를 잡아가지고 A포인트에서 B포인트 이렇게 팍 움직이면은 지금 무리막히 흔들리는 것처럼 딱 잡아주지 못하면 가는 중간에 아마 다른 레비테이션들은 다 공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레터럴하게도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이걸 A포인트에서 B포인트까지 엄청나게 빠르게 가면서도 여기서 세트링도 금방 돼요. 그러니까 하이스루풋으로 넌 컨택 픽앤플레이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봤습니다. 유니어스티지 모르는 그렇게 예전에 잘 되더라고요. 요거는 기존에 뭐 일반적으로 마그네틱 레비테이션 할 때 쓰는 건데 그러면 너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옆으로 컨트롤이 안 돼 있어서 떨어질까봐. 요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속도랑 가속도로 움직이면 떨어지거나 붙어버리거나 할 겁니다. 이거는 싱글바디 F2F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하이스루풋 원컨택 픽앤플레이스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까지 찾아서 아름다운 결말을 좀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그네틱 레비테이션을 이용하면 아까처럼 그런 6DOF 모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필립스에서 만든 아까 이제 웨이퍼 스테이지 관련된 그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틸팅도 되고 막 여섯 개 디웨이퍼를 다 보여줄 텐데 여러분들 컨셉은 다 아시니까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가능하면 이제 뭐 이렇게 가능할 거다 움직이고 그죠? 이건 이제 애니메이션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이거를 실제로 만드신 분이 있어요. 밑에는 코일이 쫙 깔려져 있고요. 검은색으로 가렸지만 이 하나의 퍽들에는 마그네틱 그 마그넷들이 어레이를 가지고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드는 하나도 없고 다 움직이는 거죠. 이거 다 떠서 움직이는 겁니다. 6DOF 컨트롤을 해가지고 여기에 여러 개가 막 이렇게 하모니카가 움직이고 이분이 자동로라는 분인데 중국 분이시고 저희 그 MIT 연구실 선배님이신데 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고요. 근데 이분이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UBC로 교수로 가셨어요. 캐나다에 있는 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디벨롭해서 회사를 차리십니다. 플랜한부터 회사가 너무 잘 되니까 교수를 때려치시고 돈 벌기에만 집중하시고 그런 케이스인데 그렇습니다. 재밌죠?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텐데 하드웨어를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너무 막 내 자식 같고 귀하고 막 조금 움직이는데 얼굴 잘한다 하루 종일 봐도 재밌잖아요. 이분도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건 집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재 같은 것도 뿌려가지고 마그네틱 머티리얼은 아니겠지만 떠서 이게 있어도 잘 된다. 뭐 이런 것도 보이고 막 다양한 걸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하시한 컨디션을 막 주죠. 이렇게 하면 이제 청소도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여주고. 이거 하면서 얼마나 이분 재밌으셨을까 그렇죠? 내가 만든 청소도 가능하게 해주고 어디다 써보니까 근데 막 물까지 흐르기 시작했나.
피부암물까지 먹어버리죠. 굳이 이런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게 한다까지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워서 버티컬하게도 움직일 수 있다고 또 보여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한 번에 답을 맞추실 것 같은데 여기 물병을 왜 써놨을까요? 네? 목말라요? 벽에다 물 불려고 하는 거예요. 아, 또 불 또 불 불려고 하는 거예요. 적응상 끝나고 또 벗을 수도 있긴 한데 우리 수평으로 이렇게 있다. 그렇죠. 수평으로 있다는 건 중력의 방향이 아래 방향이다. 그러니까 추럴리 버티컬 카메라 워크가 아니라 추럴리 버티컬 보면 떠져 있잖아요. 카메라 띄워놓죠. 그리고 수면 방향 보니까 역시 네, 서울대에서는 한 번에 맞출 줄 알았습니다. 다른 데 가면은 삼성을 제외하고는 한 번에 맞출 줄 알았는데 요거를 UBC에 있을 때 처음에 만든 데모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걸 가지고 원리는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뒤에 이렇게 움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거기까지 간 거죠. 엑스포트까지 보면은 여기 PCB판이 쫙 있고 여기를 옆에서 잘라서 보면은 멀티레이어로 되어 있으면서 그 코일의 방향이 이쪽으로도 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그게 코일이 막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자석 어레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요 하나를 보면은, 요 자석 어레이 요 하나를 보면은, 아까 우리 봤던 할박 어레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대응되는 그 PCB에 그 프린팅되어 있는 코일을 보면, 이렇게 X코일들은 바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방향, Y코일은 화면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할박 어레이는 요 위쪽에는 필드가 잘 안 생기고 밑에 쪽에 필드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요거랑 코일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얘가 위로도 힘을 받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방향으로도 힘을 받고 수평 방향으로도 힘을 받고 이렇게 로렌츠 폴스를 내야 되잖아요.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더니 이렇게 가능하겠더라고요. 요 빨간색 필드를 보시면 요 빨간색 필드가 있는데 Y코일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Y코일이 있으면 로렌츠 폴스가 발생하잖아요. FBI 손들어라 꼼짝마 왼손 법칙 발전인 거죠. FBI 그죠? 뭐래요? 그러면 I에서 B로 감으면 엄지 방향이 또 오른쪽인지 해서 로렌츠 폴스. 요거는 코일이 받는 건데 코일은 지금 멈춰 있으니까 자석은 자궁 반자궁 수평 방향에 힘을 낼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데 Y 코일이 있으면 아까 레이어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 있는데 Y코일이 있으면 커런트는 들어가는 방향 자석 자와 방향 이쪽 방향이니까 아래 반작용 위에 그러니까 수평 수직 방향의 힘을 다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삼상을 쓰니까요 이거 이렇게 삼상 쓰듯이 사인웨이브 줘가지고 이렇게 커뮤테이션 하는 것처럼 해주면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가 이걸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Y, X폴스를 낼 수 있는 아니면 여러분도 혹시 모터나 이런 것들 좀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DQ라는 개념을 써서 하면 Q축으로 다 커런트를 해주면은 이쪽 방향이 생기고 D축으로 하면은 수직 방향의 힘이 생기니까 요걸 활용해가지고 요게 이제 자석 하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석 네 개에다가 컨비네이션을 해서 다 X방향으로 힘을 넣을 수도 있고 Y방향으로 힘을 넣을 수도 있고 Z방향으로 힘을 넣을 수도 있고 Z쪽으로의 토크, X쪽으로의 토크, Y쪽으로의 토크 여섯 가지 힘을 다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디커플 시켜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션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와글리 와글리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게 한 게 사실 원리는 어렵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구현하기 위한 디테일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이 검은색 안에 가려진 코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나 싶긴 하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 안에다 센싱을 다 해야 되잖아요. 홀 센서도 엄청나게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다 프로세스 해가지고 얘네들이 각각 어디 있는지 알고 콘도를 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자기부상 원리일 뿐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거는 플레이너하게 움직이는 거는 우리 선배님이 중국 이런 선배님이 잘 해놓으셨는데 아 우리는 뭐 더 재밌는 거 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이거를 싹 이렇게 말아볼까? 이렇게 하면은 스크류 모션이 되는 모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단순히 만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컨셉적으로 만다고 했을 때
코의 배열도 다 달라지고 자석 배열도 다 달라지고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어 거기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서 자석이 이제 움직이는데 이렇게 배열을 재밌게 넣고 코일을 안쪽 코일 더 안쪽 코일에서 리니어 코일 모터를 걸어서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일반적인 모터는 이렇게 도는데 또 튜블러 리니어 모터는 이렇게만 도는데 두 개를 동시에 하면서도 베어링까지 마그네틱하게 잡아주는 식세드 웨브 컨트롤에서 스크류 모션이 가능하면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플리케이션은 나중에 찾아보고요. 재밌을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원리만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이거 반으로 딱 쪼개서 옆쪽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터죠. 위아래 위아래 좌석인 것과 삼상 코일들이 감겨져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로 해서 스러스트가 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스러스트가 여기다 대입하면 사실 이렇게 돌리는 힘이 되는 거죠. 로테이션은 토크가 되는 거고 이쪽을 잘라서 딱 보니까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코일이랑 위에 있는 좌석이랑 인게이지라면서 힘이 발생하는데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보면 힘이 이쪽 방향 이렇게 리니어한 트랜슬레이션으로 폴스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TZ랑 FZ가 됐고 그 다음에 격자 무늬로 된 자석 배열에 중간중간에 하나씩 더 넣었습니다. 저는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냥 빨리 얘기하자고 메롱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여기서 메롱 해가지고 여기서 좌우 힘을 요코일이랑 인게이지 하면서 낼 수 있게 했는데 이걸 통해서 다 이렇게 하면은 X방향 힘 이건 베어링 폴스로 쓰는 거죠. 미케니컬한 볼 베어링, 뭐 롤러 베어링 필요 없이 마그네틱 베어링을 해주려고 X방향 힘, Y방향 힘 다 만들 수 있고 이쪽 X방향 토크 뒤에서는 위로, 앞에서는 프론트 레어거든요. 뒤에서는 위로, 앞에서는 아래로 하면 이쪽 되고 이쪽 되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건 컨셉이랑 컨트롤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모델링도 또 만들었는데 내용은 갖고 가지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페이퍼 해놓고 특허 들어가는 상태이긴 한데 아직 만들기에는 굉장히 트리키해가지고 지금 이제 프로토타이핑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하면 뭘 할 수 있냐? 여러분도 SMT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Surface Mount Technology인데 기존에는 뭐 이런 걸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단순히 리니어한 거랑 돌아가는 거를 두 개를 그냥 스틱해서 쓰는데 베어링도 미케니컬한 베어링을 쓰고요. 근데 이런 걸 만약에 Vacuum Environment 해가지고 파티클 제너레이션을 만든다고 하면 마그네틱 베어링 같은 거 써야 되겠죠. 미케니컬 베어링 못 쓰니까 그런데 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매니팩처링에 있어서 굉장히 섬세하게 마이크로 밀링이나 마이크로 뭐 드릴링, 마이크로 터닝 이런 데 섬세하게 해야 될 때 여기서 이제 그 깎는 힘이 세다 보니까 시스템에 막 진동 같은 게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모든 기호에서 우리는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진동을 캔슬해가면서 깎으면 빨리 깎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표면 품질이 좋게 깎을 수도 있고 가공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은 미친 생각이긴 한데 요즘에 로지스틱스가 굉장히 또 핫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막 쿠팡 시키고 마켓컬리 시켜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그죠? 살림을 꾸리시니까 이런 웨어하우스가 엄청 크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자동화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소팅도 해야 되고 트랜스포팅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한목에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는 실제 이렇게 쓰긴 어렵겠죠. 근데 이제 인비전을 좀 해본 겁니다. 아니면 더 약간 미친 생각을 하면 미래형 3차원 엘리베이터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연세대학교까지 가는 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서 제가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사실 뭐 제가 뭐 모터나 스테이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갖고 오면 재밌어 하실까 생각했다가 반도체 장비랑 좀 엮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중간중간 발견이 있는 건 또 저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더 후속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오늘 갖고 오지 못한 다른 것들도 있는데 오늘 그 좋은 오디언스로 만나서 인연이 되었으니 앞으로 기회가 되면 더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아주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려고 질문. 아까 그 쇠구슬 띄우는 거. 네. 그건 이제 그 MIT 옛날 책에 그게 있긴 한데. 네네네. 아까 그 두 개 코어에서 한 거는 네. MIT에서 한 거 와서 학생들이 하겠습니다.
확장을 하면은 네. XY 네, 그 확장하는 것까지 특허로 됐습니다. 네. 사실 두 개만 해도 안정적일 것 같긴 해요. 네. 그쪽으로 바깥으로 뻗어나는 힘이 가운데 쏠리니까. 네, 맞습니다. 대신에 컨트롤이 안 되죠. 네, 패시브하니까. 네, 네. 세계단이라면. 네, 네. 저희는 이제 특허 낼 때 모듈화로 해서 두 개 붙이면 2D 옆으로 세 개 붙이면 3D 옆으로 해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내긴 했는데 만드는 것까지는 세 개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그 MIT에서 그 합격했으면 혹시 네. 거기서 그 전자기 네. 그 일렉트로 다이나믹스 책을 네. 그 대학원에 했어요? 아니면 그냥 혼자 네. 독학? 아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그 전기과 수업을 좀 들으면서 거기서 교재가 아 교재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커틀리 교수님이 쓰신 책으로 본인이 쓰신 책으로 강의해 주셨는데 그것도 듣고 제프레인 교수님이 또 전자기 기본이랑 전자기 폴스가 어떻게 나는지 또 수업을 하나 열어줘서 그것도 듣고 해가지고 참고로 많이 했습니다. 세곳을 보면 이렇게 레비테이션에서 옮기는 네. 거기 안에서 이제 만약에 그 옮기는 대상 물체가 네. 공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모양이나 네. 그런 네. 변화가 있을 때 네. 그것도 걔가 적용을 해서 네. 아 혹시 우리 페이퍼를 리뷰했나요? 아, 리뷰어 커멘트와 100% 동일할지 알려주셔가지고 아, 아, 네. 그 동그란 필요는 없는데 저희가 센싱을 파이버 옵틱스로 센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커버처가 약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커버처가 조금만 있으면은 센싱이랑 폴스가 다 제너레이트 되는 거예요. 동그란 필요는 없어요. 세모나도 되고 네모나도 뭐 약간 반구여도 되고 상관없고. 네. 그래서 타겟을 하는 애가 직접 그렇게 들어올리거나 아니면 얘네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마그네틱하게 레비테이션 캐리어를 만들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 개를 안 쓰고 두 개를 썼는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6DOF를 다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캐리어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고. 파워렉트로닉스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파워렉트로닉스 드라이버들은 사실 상용 제품으로 다 사서 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있는 커런 컨트롤러는 그냥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바깥에 이제 서버로 돌리는 그 컨트롤러는 NI 제품 써가지고 리얼타임으로 하고 필요하면 FPGA 써가지고 속도 좀 높이고 네, 이렇게 임플리먼트 하겠습니다. 네. 그 말을 좀 조리 있게 잘못 들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그 아까 이거 두 개 해가지고 횡이나 종으로 둘 다 움직이게 하는 그런 거를 해주셨는데 네. 그걸 예를 들어가지고 약간 원통형처럼 생각을 해서 거기 자체에서 회전까지 함께 임플리멘트하는 건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예 공이 이렇게 도는 거나 아니면 공이 이렇게 도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다 써먹을 때가 좋을 때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혹시 그 좋은 어플리케이션 생각나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면 뭐 꼭 해도 되고 조리 있게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처음에는 오픈룩으로 커런트를 세게 줘가지고 처음에 보면 약간 이렇게 꿀렁하면서 올라오는 게 보일 거예요. 거기는 오픈룩으로 해가지고 빨리 리프팅 한 다음에 컨트롤이 가능한 레인지로 왔을 때 이제 서버 컨트롤이 들어가가지고 딱 잡아주는 거거든요. PID 써가지고 네. 그래서 레인지는 그 마그네틱 폴스가 미치는 힘까지는 가능한데 어디서부터 오픈룩 클로즈룹에 경계를 줄 거냐 그거는 이제 선택의 사항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지면 멀어져서 넌리니어한 현상이 많기 때문에 넌리니어까지 컴펜세이션이 들어가면 장거리까지도 레미테이션 가능하고요. 네. 이건 케바케어가지고 제가 뭐 몇 밀리나 몇 센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다음 질문들은 다음에 만나뵙도록 기억하고 오늘 너무 좋은 어디언스로 참여해 주셔서 바쁘신데 감사하고 또 좋은 어디언스로 소개시켜 주신 우리 하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